네,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시민들의 촛불 집회와 그리고 행진을 생중계로 보내드렸는데요. 박승희 기자, 네, 오늘 어떻게 진행했는지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네, 오늘 청계광장에서는 오대종단 평신도들의 공동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그 오대종단의 신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사과, 그리고 야당 의원들에게 이것들을 위해서 노력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촛불 집회가 열렸죠? 네, 세월호 참사 시민 추모 촛불 집회 연석회의가 여기서 열렸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고 주최 측 주산 6천 명의 시민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세월호 가족분들과 또 학생들의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함께 흘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시민분들이 그 다음에 1시간 반 정도 걸으시면서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고 다시 이곳으로 오셨는데요. 네, 청계광장을 시작해서 종로와 명동을 거쳐서 다시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 오면서 시민들께서 아이들을 살려내라, 박근혜가 책임져라, 박근혜가 사과하라 등등의 구호를 외치셨는데요. 명동 거리에 있던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보여주시고 일부 박수를 치면서 호응을 해주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됐던 시국 기도회 그리고 촛불 집회, 시민들의 행진까지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정말 평화롭게 그리고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곳에 오셔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남의 일 같지가 않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 진정성 있는 조치,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원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과 진정성 있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고,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그 목소리, 그 열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시민분들이 이곳 청계광장에서 다시 촛불을 들 예정인데요. 네, 오마이뉴스, 오마이TV는 계속해서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진실을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의 생중계는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분들의 성원과 성금으로 함께 제작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TV 생중계 진행의 박승희 기자 그리고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